네, 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오늘은 구성공 예천명 45번째 시간이네요.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즉 법칙칙그라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붓은 항상 중붕으로 모아서요. 자, 위로 앙세가 올라가면서 간을 쥐어 당겨주면서 뒤집어야지. 예, 붓을 툭툭 치워주고. 당기면서 밀고. 자, 붓에는 힘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 둘, 가 방필해 주면서 올리고. 예, 올리고. 여기서 중심 정도에서 나왔네. 이렇게 살짝 끝이 날카롭지 않게. 하나, 저 방향으로 밀어서 이 점이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죠? 하나, 둘 모았어. 하나, 둘 세워야지. 하나, 둘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허리는 어떻게 가늘게 약간 가는 듯하게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눌러서 저 방향으로 그냥 뒤집어야 되죠. 이렇게 뒤집으면 갈고리가 살 멋있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이런 부분이 각지지 않게 하세요. 구향순이 각이 많이 진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방필로 딱 각을 내주시고요. 자, 허리는 조금 여기는 약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단술 넷자 이게 많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하나, 둘에서 가는 듯 하게 약간 두꺼워졌어요. 그렇죠. 하나, 둘 세우고. 하나, 둘 세워서 쭉 편하게. 네, 여기서 가늘게, 가늘지요. 하나, 둘, 약간 각이 지면서, 너무 두껍게 해주시지 말고요. 네, 살 빼주고. 자, 이 부분 살 가느네요.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게. 하나, 둘. 하나, 이 가운데가 너무 두꺼우면은 글씨가 답답하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임서니까 거의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자, 약간 틀어주고요. 가늘게 해야지. 하나, 둘 뒤집어야지. 통통하게 툭, 툭 모았어. 요런 부분에 하나, 둘 세워서 살짝. 너무 두껍게 하면 깝깝하겠죠. 살짝. 요런 부분에도 너무 방필이, 약간 방필이 됐어요. 너무 앞에가 각이 지지 않게. 요런 건 아주 간헐적이죠. 모았어. 하나, 둘, 세우고. 하나, 이거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 방필로, 약간 방필로 해준 상태에서 허리는 가늘게 해주면서 점점점 눌러서. 하나, 둘, 셋. 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방필로 여기가 되어 있고요. 자, 요런 포인트를 여기는 보면 요 가운데에서 임서로 보면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요 부분 여기하고 이렇게. 자, 요런 가운데 중심을 맞춰 주시고요. 자, 요 높이하고 옆으로 걷을 때 거의 맞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평행선. 평행선이죠. 예. 평행선이니까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그렇게 맞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공간을 잘 활용을 너무 답답하지 않게 해 주세요. 자, 임서는 내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임서는 임서같이 해줘야 돼요. 하나, 둘, 그대로 뒤집어서. 보시, 방향이 저 방향으로 가야지, 살짝. 하나, 세우고. 예, 네, 밀어야 되겠죠? 하나, 뒤집어야지. 뒤집으면요, 붓이 힘이 생겨요.
하나 가볍게 돼서 앙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앙세로. 자, 요런 부분에서 많이 각이진 게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살짝. 너무 두껍게 해버리면은 글씨가 간을 짧아져 보이죠? 짧게 되어 있네요. 앙세. 이렇게 갈고리가. 자, 요런 것도 가늘죠? 가늘으면 길게 보이죠? 착시 현상. 점점점 살짝. 하나, 둘, 뒤집어야지 각을 내주면서 살짝. 네, 여기서 살부터 가늘게 나가면서 뿡 눌러서. 하나, 저 방향으로 툭 쳐주면서 뒤집어야지. 네, 붓이 완전히 딱 펴지게.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 가운데 포인트죠. 네, 요런 부분이 너무 각이지지 않게. 예, 맞춰주시고,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맞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보면은, 약간, 오른쪽이 내로, 파임이 내려오게 돼 있죠. 이런 부분 약간 부드럽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요 갈고리, 요런 거 너무 크게 해주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게. 자, 날출자가 강약이 완전히 드러나 있죠. 이런 부분이 너무 굵게 하면 보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보기 좋게. 조금 길어줘야 보기 좋겠죠. 이거 가늘어요. 하나, 둘, 뒤집고. 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점을 크게 주면 보기 싫겠죠. 여기 아주 가늡니다. 하나, 둘, 뒤집어야지. 예. 살짝. 하나, 저는 저 방향으로 밀어. 민 상태 다시 세워. 세운 상태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가운데서 뒤집어 이렇게 날출자가 이렇게 돼요. 요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자, 저는 전체의 길이를 봤을 때 요렇게 봐줬어요. 요런 부분이 가늘어요. 여기가 공간이 너무 넓어지면 글씨가 엄청 넓어지니까 날출자는 너무 넓어지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아주 작게 강하게. 자, 쭉 걷을 때 요런 부분이 너무 각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오른쪽에 올라갔네. 자, 그래서 이 글씨에 보면은 이렇게 이 각도 이렇게 보면 각도가 비슷한 이렇게 각도가 나와야 되겠죠. 요 점이 밑에 점 가운데 쪽으로 빠져주는 게 좋겠죠. 자, 마시름자 같은 게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부드럽게 되어 있죠. 하나 뒤집어서 각도가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천천히 끝에까지 항상 붓은 끝에까지 따라가죠. 가늘게 돼야 돼. 많이 되면 안 돼. 하나 둘 뒤집어주고 살짝. 자, 이런 길이가 길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 둘 뒤집어주고 슬쩍 가늘게. 그런 부분이 일자가 되어야 되겠죠. 일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 둘, 뒤집어야지. 이렇게. 네, 각 나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딪히면 글씨가 깨져요. 예, 네, 부디 많이 안 되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슬 내려와서 그냥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여기서 부쩍 아주 가늘어요. 가늘게 되어 있어. 하나, 둘. 일자가 되면서 이렇게 살짝 너무 길게 나가지 않게. 하나, 둘, 셋. 예, 여기서도 너무 두껍게 하지 마세요. 하나, 밑으로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세워서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뒤집어야지. 예. 요런 부분이 너무 각이지면 보기 싫어요. 자, 봤을 때요 길이가 짧지요? 짧아서 이 점에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 점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여기가 넓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길지 않게 맞춰 주시고 이 지점이 이렇게 껐을 때이 중심으로 오게끔 해주세요. 자, 이렇게 꺼보면 자, 이거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심이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길이가 아주 가늘면서 짧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시고요. 예, 요 지점하고 쭉 껐을 때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게. 자, 그렇게 맞춰주세요. 자, 갈지자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생각보다 갈지자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너무 붓에 힘을 주면은 붓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통통 튀겨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주 이 각이 지면서 이 길이가 짧아요. 근데 보면은 억수로 길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 하나 둘 뒤집어야지.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예. 자, 끌고 와서 모아서 받아야지. 하나 둘 세워서 세우고 세운 상태에서 점점점 나가다가 눌러서 저 방향으로 가서 뒤집어야지. 이렇게. 예, 그러면 붓이 하나도 안 꼬여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여기하고 여기 일직선이고요. 요 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운데 정도 나와 있네요. 오, 여기가 일직선이네. 그리고 요런 부분이 각이 나와주면 힘이 있죠. 요런 부분도 각이 이렇게 각이 나와 있고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하고 일직선 요런 끝이 날카롭지 않아도 끝이 다 보여요. 공간이 비좁지 않게 해주시고요. 요 일단 임서니까 이렇게 보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일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관찰을 하시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임이 여기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약간 밑으로 내려온 것이 눈에 보이네요. 자, 명령하다 할 때 명령할 영자죠. 하나 잘 보세요. 둘 각이 나와야 돼. 세워서 밑으로 살 내려가다 끝이 살짝 가늘게 내려가다가 눌러야지 뒤집고 모았어. 짧게 요 오른쪽이 넓어야 되겠죠. 이 부분 잘 보세요. 하나 둘 뒤집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늘게 살 나가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네, 각이 하나 가운데서 살짝 몸쪽으로 당겨주고 뒤집어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하고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간이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요 부분이 요 가운데 여기서 요 지점하고 딱 요 지점하고 내려오게 되면 요렇게 가운데로 맞게 되어 있네요. 요 보면 요런데 이렇게 각이 나와줘야 글씨가 힘이 있어요. 요런 부분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이 되어 있죠. 하나, 둘, 각이 되어 있어요. 각이 나와 있어요. 천천히 끝에까지 따라가야지. 예, 딱 잡아서 세운 상태에서 쑥 밀어서 툭 쳐서 뒤집어야지. 예, 모아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각도가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만났어요. 자, 요 지점을 보면은 무대가 한 3등분 정도 했을 때 요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주시고 요 각도 잘 보세요. 각이 져 있어요. 요런 부분이 방필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내려와야 되겠죠. 자, 숫자가 진짜 멋있는 자면서 길으니까 이런 걸 잘 가미해서 쓰셔야 돼요. 살 돼가지고 두껍지 않아요. 앙세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가늘게 붙여가지고 너무 뜨면은 글씨가 나중에 길이가 짧아져요. 하나 둘 가늘게 나가서 하나 둘 살짝 각이 나왔네요. 하나 밑으로 여기가 거의 일직선이죠. 이런 부분 어때요? 아주 가늘지요. 둘, 셋, 일직선 가늘게 나가서 모아주고 하나, 둘 뒤집어야지. 예, 뒤집어서 살 가운데로. 자, 여기서는 하나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가늘게 잡아서 이 부분이 아주 가늘게 나가다가 점점 눌러줘야 돼요. 세우고. 예. 이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은 안 되겠죠. 이 꾸자가 너무 크면은 나중에 글씨가 보기 싫어요. 요 가늘게. 그리고
하나, 둘, 뒤집어야지. 이 길이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 글씨가,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으면 갈고리가 이쁘게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가 보기보다 이쁘네요. 이렇게 일직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보단 약간 나와 있네요. 요 지점은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런 부분, 공간이, 요런 거 가늘기, 강약 잘 살려 주셔야 돼요. 자, 요 부분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살리셔서 멋있게 써보세요. 요런 부분은 아주 가늘지요. 네, 동자도 좀 넓적한 여유 있게 되어 있네요. 하나, 방필로 앞에 딱 들어가 있네요. 하나, 둘, 뒤집고. 위로 앙세가 되어 있네요. 그냥 노봉으로 바로 당겼네요.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세워서 각을 내주셔야 돼요. 각이 나오면서 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런 부분도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둔탁하니 허리는 좀 가느네요, 그죠? 하나 그냥 뒤집어 힘 빼고 올리면 갈고리는 잘 나와요. 살짝 가늘게 되고 쭉 여기는 파임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죠? 자, 뒤집었어. 타임은 많이 나오니까 어떤 서체에서도 자 이런 부분이 예, 일직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허리는 요 가늘게 해주시고 예, 자 갈고리가 짧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각이 예,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자, 파임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같은 선상에서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볼관자요. 하나, 이 머리가, 이 부분이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작게. 여기가 가운데까지 너무 길게 해주지 말고. 입구자가 이 불이 눈이잖아요, 그죠? 눈은 좀 작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커버리면 글씨가 답답하니까요. 그대로 뒤집었네요. 자, 대서 뒤집어서 가늘게 슬 나가고. 일직선으로 들어와야 되죠. 하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 둘, 뒤집고. 짧게, 아주 가늘어요. 네, 이런 부분은 아주 가늘어야 되겠죠. 너무 두꺼우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죠. 조금, 이거는 조금 두껍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까지 내려왔네요. 가늘게. 자, 너무 길게 나가면 안 되지. 뒤집었어. 좀 길게 내려왔네, 그죠? 이런 부분 좀 너무 두껍게 하시지 말고. 이건 어떻게, 아주 가늘게 되어 있죠. 살에서 뒤집어서 점점 눌러서 툭 치고 뒤집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보다는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이건 밑으로 약간 내려가면서 여기는 거의 직선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면 공간이 나와요. 이게 왜냐면 새잖아요, 새. 새 꼬랑지란 말이에요. 새 꼬랑지, 이렇게. 요거는 발이에요, 발. 예, 요 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하면서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이. 요런 부분은 아주 가늘게,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 간격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걷을 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이렇게 끄면은 여기하고 맞아. 이게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한 나라 한 한수한 그래 하죠. 예, 여기서 글자를 잘 보시면 하나 둘 세워서 출봉점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둘 모아서 세우고 하나 둘 세워야지 이렇게 따라가야지. 요 점이 거의 가운데 가까이 와 있네요. 하나 둘 조금 길고요. 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가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평이네요. 하나, 둘, 셋, 뒤집고. 지금 저 촬영하고 있어. 왜 맞췄나? 어딘데? 반송 알았어. 아빠 그때 맞춰 갈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놓고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가늘게 하나 둘 조금 각이 나오면서 조금 두껍네요. 여기가 여기는 가늘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아주 가늘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겠죠. 여기서 하나 둘 뒤집어서 맞춰주고. 자, 여기서도 가늘게 돼야 돼요. 하나, 가늘어요. 그래야 길어 보여요. 살 가늘게 나가다가 눌러서 하나, 둘, 뒤집어요. 자, 이런 부분이 하나, 둘, 각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너무 두껍게 해주면 글씨가 억수로 답답해요. 하나, 놓고 저 방향으로 편포 밀어주고 다시 세워서 하나, 몸쪽으로 당기면서 뒤집어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요 점이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글씨가 억수로 깝깝해요. 자, 요런 부분은 가늘게 해줘야 착시현상 이게 길게 보이니까 이거 좀 길게 나왔는데 요런 부분들은 잘라주시고요. 자, 요런 부분에 각이 나와주면 글씨가 보기 좋겠죠. 가운데가 잘 깨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요렇게 해서 요 지점하고 요 가운데 회고구 나오고 이요 획이 쭉 긋게 여기서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요렇게 맞아서 요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줘야 되겠네요. 자, 기록할 기자. 자, 점을 하나 저 방향으로 밀었다가 세워서 붓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방필 가늘게 살짝 이런 부분 짧아요. 자, 여기서 길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서 바로 내려왔죠. 이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이 길이가 짧게 돼야 돼요. 하나, 둘, 세워서 가늘게 나가다가 뒤집어주면서 점점 모아서 뒤집어 저 방향으로 천천히 끝에까지. 이런 부분 잘살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꼭지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약간 위로 올라가 주고요. 여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요 가운데는 위에는 평이 돼야 되겠죠. 날개는 자 점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입구자가 하고 간격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요런 부분이 요런 부분이 일자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요런 부분. 그리고 길이가 짧아요. 요런 부분이. 자, 이게 왈자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 둘 모아서 그대로.
이게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하나 당겨주면서 전버 뒤집어서 조금 통통하니 세워주고 뒤에가 부딪히면 억수로 부딪히면 답답하니까 완전히 부딪히지 않게 아주 살짝만 닿게 이거 쉬었는데 일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 이게 맞춰주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고 자 이거는 거의 직선에서 약간만 안으로 들어간 듯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 대신에 이 부분이 꼭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런 거 나오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이죠? 여기 이런 부분 부딪히지 않게 자 광자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글자니까 잘 관찰하시고 쓰세요. 하나 둘 그대로 뒤집어 거의 위에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안으로 약간 들어온 듯하게 자 하나 너무 두꺼우면 보기 싫어요. 둘 살짝 받아야 되죠. 받고 여기서 받으세요. 받아서 살짝 네, 살짝 하나 둘 각이 나와야 돼. 앞에 각이 나와주면서 앙세 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좀 작게 돼야 되겠죠. 통통하게 하나 둘 세워서 약간 가는 듯하게 나와주면서 세워야 되지. 가늘게 나가다가 점점점 푹 네. 뒤집어서 요런 부분이 가늘게 해서 잘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 봤을 때 이거보단 조금 더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도 약간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고 하면서 두께가 조절 잘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앙세 요런 부분 이 코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글씨가 엄청 보기 싫어요. 머리가 커버리면요. 호반무자 앙세로 약간 중심선에서 약간 나가주는 게 좋겠죠. 일직선 해주시고 너무 길게 나오지 않게 하세요. 이 점이 살짝 해서 너무 크게 찍어지면 나중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하나 둘 뒤집고 살짝 조금 더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사고가 허리는 어떻게 가늘게 조금 내려오는 척 하면서 슬쩍 네, 저 방향으로 이제 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올라가서 살짝 그때까지 항상 따라가 줘야 돼. 하나 둘 셋 뒤집어서 살짝 이렇게 보면 요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이런 건 조금만 나와야 돼요. 거의 요거보다는 약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맞으면은 아주 글씨를 잘 맞춰 쓰신 거예요. 요 지점이 포인트가 가운데예요. 글씨 중심이 여기예요. 요 부분 자 여기가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앙세 요 각이 나와줘야 힘이 있겠죠. 올라가 있으면서 여긴 저 밑으로 더 내려오고 사고 잘 맞춰서 써보시기 바래요. 일직선 단순한 글자들이 쓰기가 좀 어렵죠. 너무 길게 주시지 말고 막 점점점 하나 둘 살 나오고 하나 둘 완전히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으면서 허리는 좀 가는 듯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쭉, 다음에 점점, 점점, 이렇게 해서 수로세. 이슬이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 순간, 이렇게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수로라고 그러죠. 수로세라고 그래요. 수로세. 이슬로 자 썼어. 그죠? 수로라고 해요. 이슬이. 뭐 물방울이 떨어질랑 말랑 간격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길이를 요 봤을 때 길이는 무거울 중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비슷하게 맞아주면 무게중심이 맞아요.
자, 으뜸원자 여기서 하나, 두, 위로 앙세가 많이 됐죠? 예, 여기서 가늘게 너무 두껍게 하시지 말고 위로 앙세 두껍게 좀 됐죠? 하나, 둘, 셋, 뒤집고 가운데 지점 쪽에서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그치? 세워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허리를 가늘게 돌린 상태에서 천천히 너무 두껍게 해주시면 안 돼. 보기 싫겠죠? 조전비 예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자, 여기 보면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 여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각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요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가 일직선이에요. 두 개. 여기하고 일직선. 그리고 이게 짧게 해주시고 이거보단 여기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부분 잘 살려주시고 여기는 직선이에요. 직선이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날개를 요 깃털을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자, 요 원자는 앞에 원자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하나, 둘. 이건 앙세가 앞에 있는 것보다 좀덜 됐네요. 하나, 둘, 각이 완전히 허리 가늘게 되면서 눌러줬네요. 하나, 둘, 뒤집고. 배가 통통하면서 앞으로 나가 있네, 여기는. 하나, 둘, 뒤집고. 가늘게 해줘가지고, 뒤에서 쭉 나와서, 뒤에가 너무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그 점이 좀 다르네요. 자, 여기도. 여기는 아까 본 일직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요거보단 약간 좀덜 나갔어요. 그렇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너무 먼저 거보다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써보시고요. 자, 요 한일자 요 가운데 포인트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하고 맞게 되어 있어요. 자, 해년자에서 이 머리가 너무 강하면 보기 싫겠지요. 살에서 너무 강하지 않게. 네, 짧아요. 약간 앙세. 길이를 길게 하시지 말고. 된 상태에서 살짝. 자, 이 점이 둥글하면서 너무 크게 하면 자리를 많이 차고 이상해져요. 하나, 둘, 앞에 각이 나와주고 허리 가늘게 뚝 눌러서. 하나, 둘, 각이 나와야 되죠, 위에가. 네, 허리는 조금 가는 듯하게 하면서 현치.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이 각이 나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늘죠. 가늘면서 이게 약간 앙세로 되면서 이 길이 이렇게 보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부분이 각이 나와요. 부딪히지 않게. 이런 부분도 약간 각이 나온 듯하게 하면서 길면은 보기 싫어요. 예, 이렇게 껐을 때 이게 나가지 않게. 예, 이런 부분이 부딪히지 않게. 자, 그리고 해년자 길이를 봤을 때, 예, 우리 항상 재야 될게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살펴줘. 여기도 현침으로 해도 되고 약간 수로세로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해도 무게가 있어 좋겠죠.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다르죠. 부드럽게 되어 있네. 여기는 약간 앙세로 올라가 있고요. 네, 가늘죠. 가늘게 되고 하나도 그대로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허리가.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왔네요. 요 길이는 이런 거는 가늘게 하면서 짧게 되어 있죠. 완전히 이런 거 뒤집어 주세요. 네, 가늘고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노봉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각이 져 있죠? 조금 가는데 그냥 뒤집어야 돼 이런 거. 하나, 둘. 세워서 그냥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쿡
눌렀어요. 끝이 좀 통통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부분 탁 달라붙게 하고요.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 잘 살려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봤을 때요 어디쯤 위치가 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글씨 중심 포인트가 어딘가, 저는 이 중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요 지점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봐줬어요. 그리고 요 부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너무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샘천자가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이하고는 또 다르네요. 제가 보는 눈에서는 여기서 하나 둘 세워서 각을 약간 나온 상태에서 이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늘지요? 하나 둘 뒤집어야지 각이 나왔어요. 위에가 살짝 자 하나 둘쑥 들어오면서 그대로 뒤집어요. 갈구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살짝만 뒤집으면 돼요. 힘 빼고. 가늘어야지 앙세가 되면서 뒤집고 그대로. 하나, 둘 뒤집어야지 각이 나와야 돼요. 가늘게 붙으면서 살짝 쿡 투치고 뒤집어서. 갈고리가 파임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각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죠. 이 평에서 봤을 때. 그러고 여기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각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각이, 이런 데 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글씨가 힘이 있잖아요. 자, 포인트, 요 각이 나와주면서 요 포인트 중심으로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자, 갈고리가 아주 작습니다. 작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만 나와 있죠. 이게 거의 일직선상에서 약간만 앞으로 나와 있는 듯하게. 생각보다 임서가 어려워요. 하나, 둘, 출봉점. 점이 약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 둘, 가늘어요. 허리는 어떻게 가늘게. 앙세. 그대로 각이 나와 있죠.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너무 두꺼우면 글씨가 답답하다 그랬죠? 점이 갈고리가 작아요. 하나, 둘, 뒤집고. 하나, 점을 너무 두껍게 하지 마. 세워서. 방향전환 해야지 세우고. 자, 여기서도 보면 부딪히지 않아야 되겠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길이가, 요런 부분이 각을 나와주면서 이 길이가 너무 길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각이 살 빠져줘야 되고, 여기서도 각이 약간 퍼졌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작을 소자 밑에 부분이 요 올라가는 것이 글씨가 균형이 맞지. 안 그러면 글씨가 밑으로 나오면 쓰러져 버려요. 자, 스승사자. 하나, 둘.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셋. 너무 약간 우리가 직사각형이 되어야지 정방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뒤집어 버리세요. 가늘게 돼가지고 그대로 약간씩 눌러주면서 나가야 되겠죠. 가늘게 나가면서 통통하게. 가늘어요. 하나, 둘, 그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어서 각을 살짝만 내주세요. 완전히 뒤집어서 허리는 조금 가는 듯하게 점점점점 눌러주면서 현침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현침으로.
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일직선 앙세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가면서 앙세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직사각형으로 맞고, 자, 여기서 쭉 굳게 되면 오른쪽이 약간 얘가 올라간 듯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거의 직선인 거 원본하고 잘 살펴보세요. 공간 맞춰 주시고요. 쭉 빠지면서 현침으로 조금 더 빠져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거의 같게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시름째가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아주 강약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네요. 이거 짧아요. 예, 여기 아주 점이 작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아주 가늘게 되어 있죠. 점이 작게 되어 있어, 그죠? 길이가 이거 가늘면서 작게 됐다 그랬어요. 마시름자가 또 이건 또더 이것도 재밌게 되어 있네. 아까보다 요런 길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짧게 되어 있고 요런 부분 일직선으로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자, 껐을 때요그 끄면은 이게 글씨들이 획이 안으로 들수 있는 대로 안 들어가게끔, 예, 여기서도 거의 이렇게 차이 나게끔 해주세요. 자, 오른쪽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걸 아주 가늘게 해서 짧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요 지점이 이렇게 활 마냥 휘어 있는데 요 중심에서 이렇게 딱어요 가운데 중심으로 같이 맞아줘야 글씨가 안정감이 있어요. 또 갈지자가 앞에 나왔는데 그거하고 또 다르네. 그렇죠? 하나, 둘, 요 점이 좀 작네요. 이게 여기도 가늘게 두껍지가 않아요. 하나, 둘, 모았어. 둘, 뒤집고. 파임은 기본이 돼야 돼요. 여기는 파임이 요 끝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요 끝이 맞았네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길이가, 이런 부분이 봤을 때요 끝에서 이 바깥으로 나오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 살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긋게 되면 여기보다는 약간만 나오게 서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놈자자가 여기 가늘게 아주 가늘게 되어 있네요. 끝까지 항상 붓은 끝에까지 따라가 줘요. 가느네요. 그대로 뒤집었어. 몸답자가 강하게 잘 드러나 있네요. 여기 보면 거의 직선에서 약간만 나와 있어요. 가늘고. 자, 그리하면서 중심이 요 중심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길이가 봤을 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예, 글자가 원래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감법이라고 그러죠. 감법. 예, 줄였다. 글씨 획을 줄였다 이 말이죠. 예, 그리하고 요 중심, 요 내려가는 중심하고 요 여기하고 맞춰 주시고. 그러고 나면 여기가 거의 일직선으로 맞아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성궁 예천명의 비문을 통해서 부양순체의 진수를 한번 느껴보시고 열심히 쓰셔서
근사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천 이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